블로그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일어난 재미있거나 놀라운 것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필요한 정보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나시길 바래요. 김지혜 8년 만에 분가. 짐 정리하다네 쇼핑 중독에 충격. 김지혜 쇼핑 중독 반성 같은 걸 10개씩. 재산이 아니라 쓰레기. 개그우먼 김지혜가 MBC 기분 좋은 날에서 쇼핑 중독설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이날 김지혜는 본인의 쇼핑 중독 루머에 대해 누구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필요하다. 남편 박준영이 집에 오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듯이 나는 쇼핑이 그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지혜는 그런데 최근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정리하는데 약 한 달이 걸렸다. 스카프 같은 것도 1에서 2개만 사면 되는데 10개씩 사고는 했다. 이 많은 짐들을 보는데 내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건들이 내 죄값인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받았다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김지혜 눈물. 남편이 행복한 게 싫었다 고백하기도 남편에게 미안한 게 많다. 내가 우울하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 싫어서 박준영이 행복해 보이는 것도 싫었다며 항상 난 힘든데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재촉을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한 번도 못 한 것 같다며 이내 눈물을 보였다. 개그맨 갈갈이 박준영의 아내이자 개그우먼인 김지혜가 세간의 화제가 됐던 쇼핑 중독과 관해 속내를 털어놨다. TV 기분 좋은 날에서는 결혼 8년 차이자 올해로 만난 지 10주년이 되었다는 박준형, 김지혜 부부가 출연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권태기를 극복하고 신혼이 왔다며 운을 뗀 김지혜는 지난 5월 분가를 했다. 홀시어머니와 8년을 살다 이제 분가를 하니 다시 신혼이 된 느낌이었다라고. 분가하고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는 데 3개 정도만 있어도 될 스카프가 20장이 넘더라. 김지혜는 큰 것도 많이 샀지만 애들 양말이나 스카프 같은 작은 것도 샀다. 평범한 사람들은 스카프를 3개에서 4개 정도 사지 않냐. 근데 나는 스카프를 한 번에 10개 20개씩 샀다. 그걸 사면서 자기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낀 거다고 말했다. 애정 결핍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쇼핑 중독 되는 것 같아요. 김지혜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사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 달이 걸렸다. 이게 내 죄값이구나 생각했다. 정리하는데 너 정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옷 샀는데 얼마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입지도 않고 걸어놓고 가방 들지도 않을 것 증여놓기도 했다고. 김지혜는 아, 내가 정말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 이날 분가한 새 집 공개와 함께 새롭게 부부만의 생활을 시작한 이들의 서로에게 바라는 점, 권태기 극복, 이혼설, 그리고 눈물 어린 부부의 등을 공개했대요. 보고 싶네요. 어떻게 살았는지. 김지혜는 넓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잠시 집 안에 있는 소품들을 소개하기 시작. 김지혜는 모델 변정수가 선물해줬다는 향초를 소개하며 박준형과 자신의 아지트인 베란다를 공개. 베란다에서 박준형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김지혜는 준비된 의자에 앉아 박준영과 수다를 떤다고 김지혜는 애플민트 잎을 따 레모니드에 넣어 남편 박준영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레모니드를 준비해줘 훈훈한 분위기까지 연출 김지혜 박준영 집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8년 만에 분가라니 김지혜 좋겠다 집이 너무 예뻐요 이제 둘만의 시간만이 보내시겠어요 김지혜 박준영 잘 어울린다 이쁘게 사세요 김지혜 박준영 가족 화목해 보입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